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 9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1% 후반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상승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곤 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만 시장의 악재를 제대로 소화해내주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세 차례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3에서 3.25%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의 금리 나타나고 있는데요. 점도표에서는 내년 말 기준금리 4.6% 예상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2% 목표치 달성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 달러 인덱스가 11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또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더 넓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 영향 속에서 오늘 우리장도 하락세 장중 저점을 낮춰나가는 모습도 보이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목요일장의 10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320선에 걸터 앉아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하락이고요. 전 저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월 초에 저점은 지켜내주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1.04% 하락하면서 2322.72포인트 선이고요. 거래대금은 2조 4,55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분봉 상황 보시죠. 1.17% 하락하면서 오늘 시초가는 2,319포인트 선이었고요. 장중의 저점을 2포인트가량 더 낮추면서 2,317포인트 선까지 밀려 내려서기도 했습니다. 장중 2,320선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요. 장중 고점 2,325선, 현재는 2,321.42포인트, 2,32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7거래일 연속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폭은 545억 원어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현재 1,402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장에 이틀 연속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802억 원어치의 매수세로 시장 방어해주면서 시초가 지켜주는 역할을 개인 쪽에서 해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오늘장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쪽 전기전자 서비스업종, 금융, 화학업종입니다. 하지만 또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음식료품과 전기가스, 섬유의복업종,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틀 연속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40선으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45% 하락세, 743.8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2조 2,770억 원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있네요. 1.07%가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746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장중에 낙폭을 좀 더 늘렸습니다. 741선에서는 저점을 마련하고 현재는 저점에서는 낙폭을 좀 줄인 743.74포인트, 11.15포인트 하락세입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쪽에서 이틀 연속의 매도세로 72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나흘 만에 매도 5위로 전환하면서 88억 원어치의 매수세, 개인 쪽에서 이틀째 매수 보여주면서 787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세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와 사료 관련주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군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조치인데요. 또한 러시아 보호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연설 중에 핵무기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 같은 내용이 우리장 마감 전에 반영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또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군 동원령에 대해서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 위협을 중단하라라고 강력 촉구했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에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한번 사료주와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료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실 텐데요. 전체적인 오름세 눈에 띄고 있고요. 대주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시초가 위에서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사료가 19% 넘는 강세 기록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33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도 11%의 급등, 대주산업, 카나리아 바이오, 사조 동화원,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한탑까지 나란히 2%에서 5%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사료주의 랠리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석유유통 관련 주식 가운데서는 두 가지 종목 보시면 됩니다. 대성에너지와 GS의 상승이 3에서 5% 탄력으로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 나오면서 CS윈드가 5% 넘는 상승, 66,000원 선이고요. S에너지가 3% 넘게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에 따라서 방산주도 오늘장 오름세 띄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8% 오른 76,600원 선이고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 나란히 강보합에서 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은 꺾이고 있습니다. 재건주 가운데 현대 에버다임이 8% 후반의 하락이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7%, 서암기계공업 대보호가 나란히 4%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을 다녀온 이후에 ARM 인수에 대해서 다음 달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영국에서 ARM 경영진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요. ARM의 주인이 바로 소프트뱅크와 소프트뱅크가 이끄는 비전펀드이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과의 논의가 중요하겠죠.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인수합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 2020년 4분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3년 이내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하겠다는 발언이 처음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2년 만에 구체화되고 있는 조짐입니다. 이 부회장이 ARM 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손정희 회장과 직접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논의가 진행된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ARM은 AP 칩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이 오늘장에 12%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1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넥스트 칩은 ARM과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용 자동차 칩을 개발하는 그런 이력 때문에 오늘장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삼성전자의 파트너사로 ARM과 함께 선정이 됐었다는 이력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10%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하락세 0.77% 내린 1285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은 어제의 특징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주와 성장 주식의 저점 경신입니다. 코스피가 2320선으로 7월 초 수준으로 후퇴했고요. 7월 초에 연저점이 나왔었죠. 그 연저점이 2276선이었습니다. 이 선을 일단은 지켜주면서 232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이 연저점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이 지지선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국민주들이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네카오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가 3%에서 3% 후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네이버가 20만 5천 원, 카카오가 6만 1,600원 선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1.63% 하락입니다. 2020년의 시가, 2년 전의 시가가 5만 5,500원이었는데 이 선을 깨자 2년 만에 최저치 5만 4,400원 선으로 밀려 내려서고 있고요. 반도체주 SK하이닉스도 역시 신저가 8만 6,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IT주 가운데서는 삼성전기 테크윙이 나란히 4%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역시 52주 신저가입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금리 인상의 피해 주식들이 나란히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우선 증권 건설주 가운데 하나투자증권, GS건설 나란히 3% 하락입니다. 바이오주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8%의 하락, 일신바이오, 이오플로우, 이지케어텍, 차백신연구소, 녹십자와 EDGC까지 신저가입니다. 게임주와 언택트, 컨텐츠주 역시도 오늘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YJN게임즈, 위메이드 나란히 5%에서 6%의 하락이고요. 위메이드 5만원 선 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DNC미디어, MK와 룸투코리아까지 나란히 신적과 경신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